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같이 잠시 기도해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선택하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무탈하게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데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학의 나라로 고고씽 함께 가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꼭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은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섬길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찬양 해같이 빛나리입니다. 지키고 할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는 내일 토요일 이 시간에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